안녕하세요. 딸리안 레시피입니다. 여름 보양식 삼계탕을 준비했습니다. 큰 닭을 하면은 국물은 좀 진한데 끓여놓으면 또 살이 좀 퍽퍽해요. 그래서 이제 삼계탕을 해놔도 살이 야들야들한 연게 500g짜리 두 마리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닭 손질할게요. 이 목하고 이 꼬리하고 이배 부분에 기름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위나 이제 칼로 잘라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국물이 좀 깔끔하거든요. 여기도 기름이 엄청 많거든요. 요것도 잘라주시고요. 여기도 또 이렇게 기름이 또 두툼해요. 요것도 좀 잘라주세요. 그다음에 날개 끝 요거를 좀 잘라주세요. 이렇게 하지만 이 끝부분으로 이렇게 하고 힘을 한번 누르시면 돼요. 다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 있어서 제가 설명을 또 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나요? 이 안에 등뼈 있는 쪽 이쪽으로 이렇게 피떡이 많아요. 이거를 깨끗하게 다 없애주셔야지 삼계탕을 끓였을 때도 깔끔하고 비린내가 안 나요. 누린내라고 그러나요? 한번 제가 제거해 볼게요. 그냥 손으로 해도 되지만 손으로 하는 것보다 이런 젓갈 같은 거 하나로 이렇게 흡약하세요. 이렇게 박조가 또 은근히 세요. 그래가지고 잘못하다가 손 찔릴 수도 있으니까 손으로도 하지만 젓갈로 살살 꽤 많죠. 사이사이 이거 손으로 박박 문지겨서 닦아주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잔털 남은 것도 있어요. 이것도 잘 뺏겨주시고요. 깨끗이 샤워를 했네요. 삼계탕에 찹쌀도 들어가지만 정말 고사하게 할수 있는 방법은 이 녹두가 들어가야 돼요. 이게 거핀 녹두 팝니다. 녹두는 한 서너 시간 정도 불려놓으세요. 한 컵이에요. 다 불린 녹두는 냉장고에 꼭 보관하셔야 돼요. 여름이기 때문에 녹두가 잘 상하거든요. 그다음에 찹쌀은 2시간만 불려놔도 됩니다. 이거 2컵 정도 이렇게 넣고 섞으세요. 저는 계량컵 썼는데 계량컵이나 종이컵이나 상관없습니다. 찹쌀하고 녹두하고 1대1 비율 나면 돼요. 그래서 잘 이렇게 섞어주세요. 이제 닭에다가 국물 한번 넣어볼게요. 다리를 꿇을 수 있게 여기에 이제 칼집을 내줄 거예요. 여기 허벅지 부분요. 요 중간에 한번 이렇게 칼집을 내주세요. 여기다 이렇게 손 들어가죠. 요 정도로 내주시고, 하나는 어디다 넣냐면은 요 백가죽에 한 군데 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놓고 할까요? 됐죠? 됐어요. 이렇게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뭐를 하냐. 여기 곡식을 넣으면은 이렇게 목이 이렇게 뚫렸잖아요. 일로 빠지죠? 이거 목을 이렇게 비틀어서 여기다 껴주세요, 이렇게. 쏙 들어가요. 어렵지 않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막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국물을 넣을게요. 이렇게 벌린 다음에 여기다가 녹두하고 찹쌀 섞어놨죠? 이거를 넣을게요. 한 3숟갈 정도 들어가면 꽉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넣은 다음에 여기다가 통마늘 2개, 대추 하나 이렇게 넣어주세요. 너무 많이 넣어도 바깥으로 튀어나와요. 아까 저희가 여기 하나 뚫어놓은 다리 이렇게 넣어주시고, 하나 얘를 밀때 얘를 이렇게 넣지 말고 얘를 뒤로 팍 이렇게 미세요. 날개 뒤쪽으로 이렇게 넣으면 돼요. 예쁘게 됐죠? 이렇게. 요것도 막아졌기 때문에 잡곡이 안 나와요. 요렇게만 해놓으면 뭐 거의 다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삼계탕에 있는 밥갖고는 턱없이 부족하겠죠. 이 찹쌀에 남은 게 있어요. 이거를 주머니에다 넣어갖고 같이 삶아서 이따가 드시면 아주 좋아요. 부족하지 않고. 요거 할때 여기다 이렇게 꽉 조이시면 안 돼요. 찹쌀이 익으면서 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넉넉하게 이렇게 중간에 담아갖고 이렇게 묶어갖고 하시면 돼요. 진짜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이 밥이. 구수한 게 그냥 이렇게 넉넉하게 이렇게 해주세요. 냄비는 한 5리터 정도 되는 냄비고요. 물은 3리터 받았습니다. 시중에 잘 나와 있어요. 삼계탕 재료가. 이런 거 하나 사서 구입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닭에는 이렇게 꼭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요새. 요건 좀 부족하더라고요. 요거 갖고는. 그러니까 조금 더 좋은 재료 많이 넣어서 드세요. 보통 이제 이렇게 부직포주머니에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걸 뭐 40분 동안 우리에게는 좀 마음이 꺼림칙하다 그러면 거름망에 이렇게 넣으셔서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갖고. 이렇게 넣으시고, 알마늘 10알입니다. 편선 생강 한 3개 정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대파 1대,
아까 저희가 쌀 해놓은 거 요거 넣고요. 그러면 닭 넣을게요. 닭 두 마리. 그리고 삼계탕이니까 좀 인삼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수삼 두 뿌리 샀습니다. 수삼 안 비싸요, 별로. 4,000원 줬나요, 따님? 네. 그 수삼 네 가는 안 먹는 거라 그러더라고. 열이 많아서. 그러니까 요 네 가는 잘라 버리시고요. 수삼도 넣으시고. 아까 삼계탕 재료를 꺼내니까 황기하고 대추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 한번 살짝 헹궈서 넣을게요. 정말 보기만 해도 못 모시면 되겠어요. 지금부터 끓이면 돼요. 어려운 것 같은데 요새 마트에 가면은요 쭈루룩 준비가 다 돼 있어서 그냥 사서 넣고 끓이시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생각같이 어렵지 않습니다. 삼계탕 끓일 때 총 소요되는 시간이 한 40분 정도 걸려요. 센 불에 10분, 은근하게 해서 30분 그렇게 끓이시면 되고요. 혹시 압력솥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한 20분만 해도 돼요. 뚜껑 닫고 끓여요? 압력솥은 뚜껑 닫아야죠. 이거. 이거요. 처음에 한 10분 정도 그냥 끓이세요. 열어놓고. 바글바글 끓고 있어요. 끓이면 이렇게 기름이 둥둥 뜹니다. 요거 싹 한번 건져주세요. 이렇게 물을 떠서 이렇게 한번 국자로 헹궈서 하면 깨끗해요. 식구가 많은 집들은 한 4마리 정도? 이렇게 하셔갖고 물은 한 5리터? 이렇게 잡고 하시면 될 것 같으네요. 깔끔해졌죠? 이제부터 뚜껑을 닫고 중불 은근하게 30분 끓여주세요.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국물이 뽀얗게 맛있어요. 여기다가 소금만 타서 드시면 돼요. 기호에 따라. 소금 맛있는 거 넣으세요. 그럼 훨씬 더 맛있어요. 그릇에다 삼계탕 한번 덜어볼까요? 닭 한 마리를 넣은 뚝배기 같은 데 있으면 여기다 넣으면 아주 먹음직스럽죠. 여기다 국물 좀 넣으시고요. 삼을 하나 이렇게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대추도 매달 띄워주시고 한번 불에다가 바글바글 끓여서 내면은 정말 맛있죠. 이렇게 드실 때 싹 벌려갖고 밥이랑 같이 드시면 돼요. 제가 주문을 풀으니까 밥이 이렇게 맛있게 됐어요. 요거를 국물이 좀 여유가 있거든요. 여기다가 이렇게 말아 드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아니면 요거만 드셔도 돼요. 더운 여름에 삼계탕 먹고 힘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 또 만나요.